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의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15장의 제목은 영적 기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율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서 율법은 네 가지의 사람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영적 기준, 두 번째는 도덕적 기준, 세 번째는 공의적 기준, 세 번째 자비적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영적 기준의 부분을 오늘 좀 12장부터 16장까지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가야 할 터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기준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빛이다, 어둠이 아니다. 소금이다, 맛이 있다.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맛있는 소금과 같은 삶, 혹은 어둠이 아닌 빛의 삶, 모든 사람에게 밝은 기쁨을 안겨다 주는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욕심을 버린 삶을 살아라.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라.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비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탐욕을 버린 삶을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백성답게 양보하고 돕고 그리고 내 자신을 오히려 내어놓고 비워놓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폭력도 사용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합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오늘날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15장에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1절에 나오는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뭐입니까? 빚을 탕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율법은 무엇인가 하니 7년을 주기로 인생은 돌아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밭을 팔아버렸습니다. 혹은 돈을 빌렸습니다. 돈의 이야기를 합시다.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6년이 다가옵니다. 7년째가 되어지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을지라도 못 받을지라도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 하라는 것이에요. 땅을 이 사람이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땅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부위입니까? 부유한 자는 항상 넉넉히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겠죠. 땅을 저당으로 잡았겠죠. 자기 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모두가 평안하고 공평하게 내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산주의적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다시 말해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이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빚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 종이 된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땅도 있고 다른 사람의 땅을 저당으로 잡았습니다. 돈을 빌려서 왜 돈을 안 줘? 나 땅 돌려줄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갚고 싶지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안 돼. 너 빌렸잖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비를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7년째가 될 때까지도 이 사람이 갚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탕감해 주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킨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법을 그대로 신약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빚진 자의 목을 조르지 말고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비의 법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법을 따라서만 행동하지 말고 자비의 법을 이때는 사용하라. 자비의 법을 누구에게? 가난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자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면제년 제7년째 모든 것을 면제해주는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돌려주는 해가 오는데
그 면제인이 가까웠다고 빨리 갚아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돈 빌렸잖아. 땅 안 돌려줘. 너 돈 빨리 안 주면 나 땅 안 돌려줄 거야. 이렇게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오죽하면 못 갚았겠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법을 다시 말해서 제가 이사야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정신 미시파트와 체다카 재판 혹은 공의와 그리고 자비 이 자비의 법을 너희들은 적용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첨가로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 왜? 그들은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괜히 이방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방인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할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면제인이 가까워하신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다고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게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7년째 샤바트 이어 그러니까 안식년이 1년 뒤에 있습니다. 6년째 이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너 1년 뒤에는 안식년이니까 내가 너를 탕감해 줄 줄 알고 지금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너에게 가난한 거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정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 돈 있는데 그 이용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하지 말고 형제에게 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바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자비의 법칙을 따라 살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서로 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들으세요. 서로 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이런 돈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비록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황을 보아서 내가 풍성할 때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의 해방에 대한 규례입니다. 12절 18절에 보니까 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종으로 팔렸으면 6년을 섬긴 후에 종이 되었지만은 6년을 섬긴 뒤에 7년째는 그를 자유롭게 해서 집으로 돌려주어라. 6년이나 섬겼으니까 품꾼의 싹쓸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아, 이 내 종인데 왜 내가 왜 자유를 줍니까? 생각하지 말거라. 그 사람이 네가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그도 자유를 얻으면 너에게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너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겠는가. 그 축복이 하나님을 통하여 너에게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도 심지어 이것까지도 보탭니다. 그들을 돌려보낼 때 자유케 할 때 종에서 해방시켜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종이 되었다가 집에 가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건덩이를 만들어줘라. 땅을 조금 떼주든지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해 주든지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오늘 이 신명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 미시파트의 법을 따라서만 살 것이 아니라 자비의 법, 체다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게 안 하시고 심지어 애굽 이방인들의 손에서 금은 폐물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금은 폐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너희도 마땅히 네 형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이야기지만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탐욕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돈인데.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도 부족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쌓아두어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도 한꺼번에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세상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면 나중에 무슨 재앙이 있을 때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였느냐. 너도 종되었을 때 값없이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값없이 금은 폐물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받지 않았느냐.
너도 너의 형제가 종이 되었을 때 그를 풀어주고 값없이 풀어주고 또 그에게 심지어 금은 폐물까지는 못 줄지라도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기는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너희가 너희 소와 양이 새끼를 낳으면 첫 태생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서 함께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감사제 그죠? 그 감사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고기를 전부 이웃 특별히 원수진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함께 감사하며 즐겁게 먹고 하나님이 이런 소양의 복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때 고기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때 와서 함께 맛있는 고기를 먹고 나누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피는 반드시 땅에 쏟고 먹지 마라.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네 성중에 있는 사람을 모두 불러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는 화목하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의 재산도 나누어 가지며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리고 종된 사람까지 자유케 해주는 아름다운 법칙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삶의 본보기를 모본을 모델이 돼야 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칙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살아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